자, EBS 지문 분석 강의. 자, 수특 영어 독해연습 미니 테스트 2에. 자, 19번. 원문은 이제 순서 문제였었죠. 지문의 길이가 약간 길어서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웠을 수 있는데요. 자, 이 첫 문장과 그 다음 맨 마지막 문장, 여기 양괄식 구조. 그래서 이제 미리 형광펜 쳐놓으시고요. 이 부분은 약간 각각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자, the sense of touch. 자, 만지는 감각이니까 촉각 정도로 갈게요. 촉각은요, one of the factors, 어떤 요인들 중 하나입니다. 자, 근데 어떤 요인들 중 하나냐면, prevent people. 자, 일단 우리 구조 하나 알아야죠. prevent somebody from ing에서 누구누구가, 혹은 여기 something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누구누구가 뭐 하는 걸 막다 하고 정해져 있는 구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 being convinced of the truth. 그 진리, 그 사실을, 자, 확신하는 걸 막는 건데, 여기 수동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의아해할 수 있어요. 여기 convinced of에서 이게 어떻게 왜 수동이 걸려 있죠? 근데 왜 해석은 확신하는 걸 막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이 convince란 표현이요. 자, convince란 표현이 somebody 대시 나오기도 하고 지금 책에 나온 것처럼 somebody of something 이렇게 쓰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convince의 정확한 뜻은 이 문장에 있는 주어가 이 somebody, 누구누구를 설득시키다예요. 누구누구를 설득시키다. 이게 본 뜻입니다. 근데 이걸 수동으로 바꾸면 이 somebody가 주어 자리로 나오면서 이 somebody는 be convinced of something 이렇게 되는 거고, 해석을 해보면 누구누구는 설득되어진 거죠. 해석을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게 설득하다니까. 설득되어진 거죠. 이 something에 대해서. 맞죠? 그러면 부드럽게 의역을 하면 내가 설득되어진 거니까 확신하다의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convince는 능동으로 쓰이면 누구를 설득시키다, 누구를 설득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 수동으로 쓰이면 설득되어져서 확신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확신하다가 능동이다 보니까 여기 수동 걸려있는 거 가지고 어법 문제 나왔을 때 여러분이 당할 수 있어요. 주의하세요. 알겠죠? 그럼 다시. 이 사람들을 뭔가를 확신하도록, 알겠죠? 자, 뭔가 그 진리, 그 진실에 대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는 걸 막는 그러한 요인들입니다. 요인들 중 하나입니다. 그럼 어떤 진리요?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게 그 진리의 내용인데 이게 이 글의 주제인 거죠. 쫙 체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이때 that 하게 되면 이때 that은 이 truth를 동격의 that으로서 설명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또 어법 문제로 여기다 that 쓸래, which 쓸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을 때 뒤에 완전한 문장 구조가 나오고 앞에 이렇게 추상적인 명사가 오게 되면 이때 that이 동격이 되신 겁니다. 관계대명사 which는 못 써요. 참고적으로 여기는 which가 바로 뒤에 지금 주어 빠져있는 거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건 주격 관계대명사 which가 맞는 거고요. 알겠죠? 근데 지금 이 설명이 어렵고 선생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유튜브에서 포마 동격의 that 보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다시. 자, 어떤 진리, 어떤 사실을 사람들을 확신하는 걸 막냐, 확신하게 하는 걸 막냐. 즉, the senses of 어떤 감각인데요. The sight, 시각, hearing, 청각, 그리고 taste,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이런 이 미각이죠. 미각이 occur within the brain. 우리 뇌 내에서 사실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감각들이 이게 이 주제입니다. 자, 여기 대해서 이제 보충부연 설명을 보자고요. For example, 자, 예를 들자면 If you told someone,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면요. 자, 뭐라고 말을 하냐. 참고적으로 일단 우리 가정법에서 if절 다음에 이렇게 과거 동사가 나오게 되면 뒤에 조동사 이렇게 과거 형태 이렇게 나오는 거. 그죠? 주의들 하시고요. 자,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한다면 He sees a book with his brain. 야, 너 책을 사실은 네가 이렇게 실제 책을 보는 것 같지? 그게 아니라 네 뇌 속에서 책을 보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would 아마도 뭐 할 거냐? 만약 he didn't think carefully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렇게 reply 대답하겠죠. 에? I can be seeing in the book in my brain. 내 뇌 속에서 내가 지금 책을 볼 리가 없잖아. 이때 can't는 뭐뭐 일 리가 없다 정도로. 내가 머릿속에서 책을 볼 리가 없잖아. Hey, look! 아, 이거 봐봐. 야, 친구야, 이 친구야. I'm touching it with my hand. 자, 내가 이거 손으로 내가 지금 이거 만지고 있잖아. 무슨 소리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앞 문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모든 감각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생각을 못하는, 이 생각하게 막는 가장 큰 이유가 촉감 때문이라고요. 내가 이거 실제로 이거 보고 만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이게 뭐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니. 이렇게요. Or 그게 아니면 if we said, 만약 우리가 또 이렇게 말을 한다면 we cannot know,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게 진실인데 whether 뭐인지 아닌지는 the original of this book
이 책의 어떤 본질이, 이 책의 어떤 진짜가 exist, 존재하는지요. As a material object, outside, or not. 이때 이제 or not은 여기 whether에 걸려있는 거죠. 뭐인지 아닌지. 이 or not은 여기 붙여 쓰기도 합니다. 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데, 뭐인지 아닌지. 뭐로서 물질적인 존재, outside, 외부에 있는. 실제 지금 우리 외부에 있는 이 지금 분필닦이가, 여기서는 책이라고 했으니까 책이라고 할게요. 이, 우리 지금 이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아웃사이드, 이 외부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이 책이 물질로서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왜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사실 이런 모든 감각들이 시각이건, 청각이건, 후각이건, 청각이건, 미각이건, 다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는 우리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사실 이걸 가지고 영화 매트릭스가 나온 건데 매트릭스를 본 친구들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요. 자, 어쨌든 again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다면 다시 한번 the same 똑같이 superficially 좀 이게 주의 깊지 않게 피상적으로 겉만 핥으면서 minded person 이 생각을 한 그 사람은 여기까지 주어가 좀 수식이 길었네요. My answer 아마도 또 이렇게 대답하겠죠. No, look 이보게, 아이 친구야. I'm holding it. 아, 내가 지금 이거 쥐고 있잖아. With my hand, 내 손으로. 그리고 I feel the hardness. 이따 hardness가 단단함입니다. 참고적으로 hard란 단어에 또 다른 명사 형태는 hardship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 hard가 여러분들 단단한이라는 뜻도 있고 열심히, 그 다음에 어려운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hardness는 단단함에서 나온 명상태 hardness, 경도, 단단함 이렇게 되는 거고 이 hardship은 이 hard가 어려운에서 나온 명상태 hardship 그래서 이건 역경, adversity 이런 단어가 되는 거예요. 주의하시고요. 그럼 다시 아니 내가 책에 이 단단함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데 무슨 소리에 That is not perception 그건 인지하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지금 인지된 그런 게 아니라 나래 법비 unexistence 존재하는 거야 어떤 물질적인 reality 현실로서 진짜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야 라고 대답을 하겠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뇌 속에서 일어난 거라고 얘기를 해도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해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자님들 이런 식으로 글의 흐름이 샥 바뀌는 이런 문장들을 이게 원문은 순서 문제였잖아요. 그럼 이제 아까 맨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 빈칸도 낼 수 있지만 글의 흐름이 바뀌는 이런 문장은 위치 문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나 빠밤 이러면서 There is a fact. 사실이 있습니다. Such people, 그러한 사람들 아, 무슨 소리야 이게 만질 수 있는데 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cannot understand, 이해할 수 없는 or just ignore. 사실은 perhaps 아마도 그냥 이해하고 무시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바로 이거죠. 첫 문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The sense of touch 촉각 역시 또한 발생하는데 이것도 뭐 체크할 수 있겠죠. 빈칸으로 occurs in the brain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법 조심할 게 있어요. 자 일단 as 원급 비교 선생님이 앞에 as는 뜻이 없다 그랬고 이때 뒤에 as 한번 멈춰주라 그랬죠. 그럼 다시 정말 많이 뒤에 있는 것만큼 많이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촉각 역시. 이고 여기 이상하죠. To all the other senses. 이거 뭐죠? 자, 우리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as 원급 비교나 아니면 비교급 된 이 구조에서 이 as와 된 이 뒤쪽에서는요. 동사 주어로 도치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대동사를 쓸 때 특히 이렇게 도치를 많이 시키는데 도치 안 시켰다고 틀린 건 아닌데 강조하고 싶은 어떤 뉘앙스가 있을 때는 이렇게 도치시켜줍니다. 그럼 여기도 뭐냐면 두 주어예요.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인 겁니다. 알겠죠? 그럼 다시 여기서 두가 뭔데요? 자 다시 다른 모든 감각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 뇌 속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occurs를 받는 일반 동사를 여기다 써준 거예요. 대신하는 동사 대동사로서 근데 이번 기회에 알아두자고요. 아 이런 식으로 원급이나 비교급 뒤에서는 도치가 자주 일어나는구나. 특히 대동사일 때 이렇게 도치를 자주 써주는구나. 알겠죠? 이런 것들은 문법적인 장치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서술형 문제나 어법문제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게 이거 가지고 어법문제로 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주제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 괜찮은 문장이에요. 알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보충 부연 설명을 해주겠죠. That is to say, 즉 다시 말하면 잡니다. When you touch a material object, 여러분이 어떤 물질이죠, 물질. 물질을 만져요. 아까 책과 같은. 그러면
You sense, 여러분이 감지하고 느끼는데 whether 뭐 인지 아닌지 It is hard, 그게 단단한지 부드러운지 젖었는지 끈적끈적한지 뭐 미끄러운지 이걸 다시 한번 여기 체크 In the brain 우리 뇌 속에서 전부 다 느끼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낀다라고 뇌가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얘기죠 The fact, 그런 결과는요 그런 영향은요 그런데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서 오는 그런 어떤 감각의 결과들이 스위치 조심하셔야 되겠죠? Effects가 주어고 여기 Transmitted, 수동도 조심하시고요. 전달되는 거죠. To the brain, 우리 뇌 속으로 전달이 쫙 되는 거예요. As a electrical, 뭔가 전자적인 그런 신호로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신호들이 are perceived, 인지되어지는데 다시 한번 in the brain. 다시 한번 뇌 속에서 인지가 되는 겁니다. As a sense of touch, 촉각으로 부드럽다, 매끈하다, 단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우리 전자신호로 와서 우리 머릿속에서 느껴지는 거라고요. 엄청난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이게 과학적인 이 생각들이 사실 이제 이걸 바탕으로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나온 건데 사실 우리가 전부 다 허구의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For instance, 또 여기에서 예를 들어주네요. 만약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If you touch a rough surface, 여러분이 좀 거친, 뭐 시멘트건 뭐건, 아니면 흙바닥이건 거친 걸 만졌어요. 거친 표면을 만졌어요. 그렇다면 you can never know,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죠. whether 뭐인지 아닌지. 그 표면이 in reality, 사실은 정말로 거친 건지 or 아니면 how a rough surface actually feels. 실제로는 이 거친 표면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어요. 왜? 뇌가 그렇게 느낀 것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 이렇게 미끌미끌한지는 영원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뇌가 그냥 그렇게 느낀 것뿐인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종 결론. 자, this is because 왜냐하면 you can never touch the original of a rough surface. 그렇죠. 다시 한번 실제 표면을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이 어떤 이 거친 표면의 실제 표면을 여러분이 결코 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그 지식은요. 근데 여기 또 문장 구조 잘 보셔야 되겠죠? 어떤 지식이냐면 이렇게요. 그럼 여기 수일치도 조심하시고요. The knowledge가 주어고 여기 있는 is가 동사고요. 수일치 조심하시면서. 됐죠? 자, 그 다음 이때 대신 관계대명사 대십니다. 왜냐하면 이게 have에 대한 목적어가 빠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구별하는 게 독해할 때는 별 의미가 없는데 혹시 이제 문법적으로 어법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들 명확하게 구별하고 계시라고요. 자, 이 어떤 표면을 만지는 것에 관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은요. 다시 한번 빈칸. Your brain's interpretation of a certain stimuli. Stimuli는 stimulus의 복수 형태죠. 자극. 특정한 자극에 대한 여러분 뇌의 해석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첫 문장에서는 뇌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얘기한 걸 마지막 문장에서는 여러분의 뇌가 하는 해석입니다라고 바꿔쓰기가 돼 있으니까 빈칸 내기도 꽤 괜찮겠네요. 자 전체적으로 순서 문제였다 보니까 글의 흐름 바뀌는 부분에서 위치 문제 가능하다고 했던 거 주의하시고요.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양과식 구조 여러분의 뇌 속에서 감각이 일어나는 거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내용에다가 문법적인 게 중간중간 아까 뭐 도치되고 이런 것도 좀 있었죠.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네요. 됐죠?